자, 안녕하세요. 2018년 변씨 삼순환 6회 복동이 채널을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 시험 문제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이급인 첫 초회의 문제가 됩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나오면 전형적인 목표는 암기해 놔야겠습니다. 첫 번째, 허용 여부. 다른 말로 인정 여부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허용 기준. 허용 기준 일반론을 쓰고 나서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기상과 허용기준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별도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목차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허용여부 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학살까지 쓰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판례를 써주는데 판례적으로 써주더라도요. 만약에 특이급이면 좀 더 내용을 보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도 첫 초변을 긍정해야 될 필요성과 부정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해 주셔야겠습니다. 첫 초변을 긍정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소송 경계라는 측면 또는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 이런 공익과 관련된 인용을 강조한다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긍정해야 될 겁니다. 부정하는 논거는요.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죠. 원고 방어권. 또는 신뢰보 또는 행정절차법 23조 3항의 이유제시 제도 취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제시 제도 취지. 자, 이런 이념적 대립이 있다는 것과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A씨는 뭐 용도시역 변경 블러블러블러 거부청을 하였는가. 자, 이런 설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은 불필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설문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건 별로 필요 없어요. 질문과 관련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문제가 되는 바 행정청이 무슨 무슨 처분사유를 추가가 가능한지 첫 초변에 추가의 허용 여부 허용된다면 그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문 내용을 반복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쟁점의 정리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요. 쟁점의 정리는 질문에서 그 질문의 취지로 볼 때 쟁점이 뭐냐? 쟁점에서도 주요 쟁점과 부속 쟁점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되는지와 관련해서 중요 쟁점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고요. 부수 쟁점은 허용이 되는지에 관한 논란, 그리고 허용된다면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심플하게 쓰는 게 좋겠어요. 서론 본론으로 썼네요. 자, 이건요. 약술형이나 논술형을 쓸 때 쓰는 포맷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거죠. 보통 우리는 사례 같은 경우는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소재 셋 중에 하나 쓰고요. 여기에서는 질문 형태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을행정청이 무슨 처분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렇게 질문 형태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약술형 논술형 문제예요. 저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의의 좋습니다. 인정 여부 학설은 많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200점 시험이니까 타 시험처럼 학설을 자세히 쓰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학설 및 판례 묶는 거 상관없어요. 판례는 좀 더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여기 동일성의 의미는 여기다 쓰든지 뒤에다 써줘야 되겠습니다. 허용 기준 기준에 관한 일반론을 써주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 포섭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일반론을 안 쓰고 직접 포섭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일반론으로 첫 번째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관련 판례를 쓰면 무조건 배점을 받는다고 했죠. 판례는요.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추가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가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에 더해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처분의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처분의 상대방이 알았어야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안포섭을 하면서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쓰는데 판례 문구는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판례 문구는 정확히 패러프레이징 하지 마시고 뭐라고 썼어요?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라고 했는데 그런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볼 때 당초 사유인 무슨 무슨 사유와 추가 변경되는 무슨 무슨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통일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 문구에 맞게 정확하게 사업부 소관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기속력 들어갔네요. 기속력 의의 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사안은 정확하게 기속력의 범위점,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법에 근거한 무슨 무슨 행정청의 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다. 의치지. 뭐, 사실 의는 꼭 써주는 게 맞긴 한데, 개념 법학을 취하고 있는 현행법, 우리나라 법의 특징에 맞게. 근데 변호사 시험은 2시간의 일회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묻는 쟁점에 따른 재판 신문의 판례에 따라서 결론 내리는 게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기록형이라면 조문을 써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는 막 조문까지 자세히 쓸만한 시간적 여력, 지면이 허락되지 않아요. 타 시험하고는 접근 자체가 달라요. 두 배로 점수가 맞기 때문에. 기술의 내용, 소극적으로 방법 금지, 적극적으로 원상 회복표, 사안의 경우는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30조 이항의 재처분 의무가 문제된다. 이렇게 부수문점 찾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재처분 의무가 문제가 된다는 걸 내용에서 꼭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속력의 성질은 쓰지 않았는데 뭐 성질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써야 될 중요한 쟁점은요. 사례 해결에 도움이 되는 쟁점 위주로 써주는 겁니다. 법적 성질은요. 사례 해결하고는 별로 상관없죠. 빼도 상관없습니다. 범위는요.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는 주관적 범위로는 처분청 관계인정, 객관적 범위로는 주문 플러스 이유, 즉 주문뿐만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며 이때 판례는 객관적 범위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까지 써줘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십니다. 기속력은요. 이해 때 시적 범위를 시험에 물어봤어요. 이번 우리 시험하고 유사하죠. 그럼 다음 시험에 다시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객관적 범위로 나올 겁니다. 객관적 범위로 나오면 기사동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공이 다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기속력이 시험에 나온다면 객관적 범위를 더 중요하게 준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기출이 될 수는 있지만 시적 범위를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객관적 범위를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기속력의 시적 범위를 위법 판단의 기준 시인 바 거부 처분의 경우에 위법 판단의 기준 시에 관한 학설 판례가 있죠. 이게 부수쟁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수쟁점을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시간이 없다면 판례 위주로 써줍니다. 판례는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처분 시위의 개정 범위에 따른 재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가도 되긴 합니다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사안 같은 경우는 거부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 시에 관해서는 일반 취소 소문과 다르게 많은 학자들이요 처분시설을 취하지 않고 이게 이제 판례인데 우리는 판례로 가줘야 돼요. 결론은 판례로 가줘야 돼요. 변호사 시험은 실무 시험이니까 처분시설로 갑니다. 다만 판결시설과 구별설이 있죠.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를 보더라도 인용 판결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이 견해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져요.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쟁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처분시설에 따르면 처분시 이후의 개정법에 근거한 재거부 처분은 이건 적법해지는 거죠. 왜요? 처분시 이후라면 처분시의 개정법은 기속력의 시적 범위를 넘어버리죠. 일탈하는 겁니다.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사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판결시와 구별시설에 의하면 기속력의 시적 범위는 판결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둘 다. 이때 주의할 건 구별시설은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로 보더라도 인용 여부, 인용 판결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요. 자세히 보세요. 강의 시간에 이미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기본적으로 기속력의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입니다. 그런데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다시 보세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기속력의 시적 범위가 됩니다. 다시 기속력의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깨지는 게 구별설인 거예요. 왜냐면 구별설은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니까 어?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기속력이 시적 범위니까 처분신가? 아닙니다. 기속력은 무슨 판결에 한해서 미친다? 인용 판결에 한해서 미칩니다. 따라서 인용 판결을 결정하는 판결시가 기속력의 시적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구별시설을 취하면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기속유예의 시적범위가 되지 않고 인용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시가 기속유예의 시적범위가 되기 때문에 구별시설과 판결시설은 기속유예 시적범위가 판결시가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거부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치를 별도로 빼면 되는데 기속유예의 범위 파트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써줘도 되고 별도 복사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안의 해결은요, 결국은요, 처분 시 이후에 소송 계속 중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처분 시 이후에 판결 시 이전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위법판단의 기준치를 처분 시를 취한다면 처분 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개정법령이 근거한 재거부처분은 기속유예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합니다. 그렇지만 학설인 판결시설, 구별시설에 따르면 판결시 이전의 모든 사유에는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 판결시 이전의 개정법에 근거한 재거부처분은 기속력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당해무효가 됩니다. 그때는 객관적 범위를 논의하면 안 돼요. 교수님들은 시적범위만으로 기속력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속력 시적범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썼다면 좋은 답안이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론은 상당히 자세히 쓰려고 줬습니다. 여기 자꾸 서론으로 쓰는데 자꾸 서론으로 쓰지 마세요. 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또는 논점의 정리 셋 중에 하나 씁니다. 자,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 기속력에 관한지 이걸 먼저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간접강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관한 34조 조문을 통해서 요건과 실체 요건, 절차 요건에 관해서 논의를 먼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먼저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논리 구조를 볼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첫 번째, 34조 간접강제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요건 첫 번째는 뭐예요? 30조 이항의 재처분 의무를 불행하는 거죠. 재처분 의무를 불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요, 판례에 따르면 이 불행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를 어떻게 보고 있다? 재처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아니어서 기속력 위반인 경우, 기속력에 위반되어 있는 재처분도 결국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전혀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아니어서 기속력 위반인 경우에는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답안지 쓸 때는 간접강제 요건, 요건과 관련된 판례를 적어주는 게 핵심이고, 즉 기속력 위반인 경우에도 재처분은 불행한 것은 동일하다. 사안은 지금 부칙에 적용되는 여부, 신청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부칙에 적용돼서 결국 국법, 종전의 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런 부칙에 반하는 재거부 처분의 효력을 논의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종전의 법에 의하기 때문에 개정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처분 시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개정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을 적용해서 거부처분을 해버리는 것은 처분 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 금지요 또는 재처분 의무 불이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칙에 반하는 재거부처분의 효력은요, 얘는 결국 기속력 위반이 돼서 부칙에 반하는 재거부처분은 기속력 위반인 거죠. 기속력 위반 효력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기속력 위반이므로 간접관계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조문부터 쓰는 거예요. 간접관계 요건이 뭔지 그 요건과 관련해서 판례의 태도를 밝혀주고 사안의 재거부 처분의 효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적용되는 법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정법 본문이 적용되겠고 사안은 부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거 법령을 먼저 판단하고 부칙이 적용되는데 부칙을 적용하지 않은 재거부 처분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결국 기속력 위반이 되는 거죠. 기속력 위반이 된다면 역순으로 올라가서 결국 기속력 위반이면 간접강제 요건인 재처분 의무 불이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적 순서입니다. 이게 간접강제 대상인 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먼저 분석하고 관련 판례 쓰고
부칙의 적용력으로 먼저 쓰는 이유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부칙이 적용되는지 보니까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법이 적용되고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위반해서 개정법을 적용한 재거부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기속요구안으로 당연 보여다? 그러면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 이 논리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건요. 이거는 이미 사령 객관식으로 이미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알아두셔야겠죠. 특히 간접강제는 왜 중요하다? 소송법 33조의 간접강제가 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작년 2017년 11월 19일부터 발효된 행정심판법 50조의 간접강제가 추가됐죠. 따라서 간접강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간접강제를 물어보려면 기속력도 물어봐야 되겠죠. 기속력을 물어봐야 간접관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겠죠. 간접관계에 관해서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목차만 봐도 논리 흐름이 잘 보여야 돼요. 간접관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요건 먼저 써서 요건 포섭을 해봐야겠죠. 그 요건과 관련해서 부칙 적용 여부, 부칙에 반하는 이런 그 재거부처분의 효력, 이 논리를 정확히 잡아줘야겠다. 할래 써준 거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부칙 관련해서 기속력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 부분이 좀 자세히 써 있지 않아요. 지금 관련 판례 쓰고 지금 맥을 정확히 잡지 못했네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곧바로 넘어갔어요. 자, 배상금의 법적 성질, 배상금 추징 가능성 관련해서 곧바로 판례로 넘어갔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네요. 자, 이때도요, 판례 키워드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판례 키워드가 빠졌어요. 판례는 34조 간접관계에 대한 배상금 뭐라고 본다? 과거 유관행위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다? 이행 강제를 위한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키워드, 제재가 아니고 손배가 아니다. 이행 강제를 위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행 기간 경과 후, 줄여서 기간 경과 후 판결에 취지에 따른 처분이 있다면, 처분이라고 쓰지 않고 판례는 이행이라고 썼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이행이 있다면 판례 동고는 이런 심리적 강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다는 거죠. 판례 키워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 과거 유관행위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다. 심리적 강제수단, 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행기간 경과 후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다. 왜? 심리적 강제 수단이니까 심리적 강제 목적 달성이 끝난 거죠. 주의하실 건 뭡니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이것도 심리적 강제 수단이죠. 그리고 34조 간접관계에 따른 배상금. 이게 마치 이행강제금과 상당히 유사한데 국민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은요. 이거 판례 지문이 있었어요. 얘는요. 기간 경과 후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부과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관계물 추심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추심해야 돼요. 즉 국민에 나온 이행관계물은 기간 경과 후 이행했더라도 더 이상 부과는 못하지만 이미 나온 이행관계물 추심해야 되지만 34조 행정청에게 부과되는 이 배상금은요. 이행관계물과 유사한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기간 경과 이행을 하면 이때는 추심 자체가 안 돼요. 이 두 개 헷갈려서 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요.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적어준다. 결론, 추심할 수 없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기판력 문제였는데요. 기판력은 이미 4회하고 7회 때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뭐 모의고사에 있어서 쓰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판결의 효력과 또는 재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에는 뭐뭐 있어요? 봅니다. 판결의 효력에는요. 특히 취소 판결이 나오겠죠. 또는 취소 재결이 나올 겁니다. 그럼 형성 재결이니까 형성력이 있죠. 두 번째, 기속력이 있고요. 인용 판결이니까 기판력이 있죠.
이때 기팔력은 4회, 7회 때 이미 올해 기출이 됐죠. 다시 말하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기승력은 2회 때 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시적 범위로 기출이 됐죠. 따라서 다음에 나온다면 뭘로? 객관적 범위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온다면요. 제가 볼 때는 확률로 봤을 때는 기속력을 다시 한번 낼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법정 문구사에서 많이 물어봤고, 형성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성력은요. 첫 번째, 형성효. 두 번째, 소급효. 세 번째는 대세효죠. 제3자효입니다. 시험은 이 두 가지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형성효랑 판결의 내용 자체로 법률관계가 직접 변경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행정청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별도 조치가 났다. 그러면 단순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게 이게 사실 한번 출제가 됐었죠. 따라서 항고소는 다툴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청이 후속 조치로서 취소, 직권 취소를 하면서 통지를 했다. 걔는 직권 취소, 처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취소 판결이나 형성 판결이 나오면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되기 때문에 별도 조치 없이도 법률관계는 이미 변동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취소를 했다?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소급표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있어요. 운전면허가 있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을 했다 기소가 됐어요. 무면허운전 기소, 형사소송 계속 중, 행정소송에서 당해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취소 판결이 나오면요.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나요? 이때 형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의 판단은? 결론, 무죄 판결입니다. 결론은 무죄 판결이죠. 논거. 왜 무죄 판결이냐? 이게 바로 취소 판결의 뭐 때문에? 소급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답안지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곧바로 소급표로 쓰지 말고 취소 판결의 효력 세 가지를 논의합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을 써 형성력, 기속력, 기팔력이 있는 바 이때 형성력은 형성력, 소급표, 대세효가 있고 사안에서는 취소 판결의 형성력 중 소급표가 문제가 된다. 소급표 때문에 그렇죠. 자, 판례는요. 이런 경우에 보세요. 형사소송 계속 중에 이런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면 판결의 소급표에 의해서 취소 판결은 소급적으로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판례는 A씨 당초 취소 처분이나 이 처분에 복종 의무가 없다는 표현을 써요. 판례가 A씨 당초 복종 의무가 없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부활이 되어버리니까 무면허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둘 다 기억하세요. 형성 판결이 나면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데 후속 조치가 나면 처분자가 붙어있더라도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취소 판결의 효력,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기속력을 물어본다면 객관적 범위를 물어볼 겁니다. 물론 오래 기팔려고 물어봤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따라서 기팔력에 관한 주객시를 쓰면 되죠. 주객시, 기속력과의 차이. 기속력 같은 경우는 피고에만 미치는데 여기는 당사자에게 다 미치죠. 물론 후소법원까지 미칩니다. 기속력은 주문 플러스 이유인데 여기는 주문에 한정되죠. 시적 범위는 기속력은 처분시지만 얘는 사변종, 사실신 변론 종결 전이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항고소의 기팔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지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봅니다. 이 답안이 상당히 좋네요. 청구서의 의의 허용력 좋습니다. 학살 한 두 줄 쓰고 8회 2주로 딱 써줬네요. 아주 깔끔하네요. 생각건데. 키워드도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꼭 작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 목차 좋네요. 자, 요건. 처분서의 추가 변경이 요건이죠.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관련된 판례, 법률적 평가 이전에 이 편이 조금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써놨네요. 여기다. 좋습니다. 법률적 평가 이전에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된 한도 내에서 인정하면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란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표현 자체가 3포섭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사안에서 추가되는 무슨 무슨 사유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거 나중에 뒤에다 써줘야 돼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소송물 일반은 이런 처분서의 추가로 거부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소송물 변동은 없으면 이 단어도 써주세요. 소송 계속 중으로 사실집행은 종결 전후로 판단한다.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하여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소결 쓸 때 이 허용 기준에 맞게 다 포섭을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3포섭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뭐 판례 키워드를 적어주라고 했잖아요. 이 키워드가 들어가줘야죠. 사례의 경우 무슨 무슨 법률에 법률적평가 있잖아요.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볼 때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당초 사유는 무슨 무슨 사실관계고 추가되는 사유는 무슨 무슨 사실관계인 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라서 3포섭 이 부분 부각시킵니다. 굉장히 잘 썼는데 마지막 포섭할 때 판례 키워드가 빠진 게 좀 오게 티네요. 결국 추가 변경 인정했습니다. 자, 나머지 기속력, 의범위 이거는 연결해서 쓰세요. 주관적 범위는 뭐? 객관적 범위는 주문과 구체적 위법 사유인 바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판단하고 세 번째 기속력의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인 바 거부처분의 경우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문제된다. 그러면서 거부처분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 부수쟁점을 써주면 됩니다. 지면이 좀 낭비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써도 되겠다는 겁니다. 기속력의 범위 견해대리 여기다 썼네요. 지금 이게 제목 쟁점 이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헷갈렸는데 거부처분의 경우에 위법 판단의 기준치를 지금 여기다 쓴 겁니다. 좋습니다. 이럴 때 판례에 따른 결론과 다른 결론에 의한 결론을 같이 물론 자신이 취하는 판례에 따른 결론만 내도 되지만 한 줄이라도 써주세요. 즉 판례인 처분시설에 따르면 처분시의 사정명령인 개정법에 근거한 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다만 판결시설 또는 구별설에 따르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이다. 이 정도 써주면 되죠. 간접관계 요건 이행하지 않을 것 여기에 관련된 판례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뒤에다 쓰지 말고 이때 판례는 재처분 의무 불행과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을 것과 관련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기속력에 반하는 그런 처분까지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적어주세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문 맺히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관련 판례를 적는 건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신청 가부 경과 규정 검토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재처분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처분에 반하는 것이 결국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논리 연결 문구로 써줘야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배상금 추신 가부와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 정확히 적어줘야죠. 제재나 손배가 아니라 심리적 관계 수단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행기간 경과하여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행이 있으면 심리적 관계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추심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정확히 적어줍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적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시간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이 민사 같은 데서 쓰는 것처럼 결론 논거 위주로 적어주세요. 결론 논거로 써주면서 결론 쓰고 논거 관련의 판례를 적어주는 겁니다. 물론 결론도 판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요. 결론 논거라도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되면 보로 이래서 놓친 거 조금 더 적어주는 겁니다. 결론하고 논거 정확히 적어주면서 논거에서 판례를 꼭 써 적어줘야 돼요. 판례는 이때 이 쟁점과 관련해서 뭐 쟁점 이름을 적어주면 좋겠죠. 물론 쟁점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 결론과 논거만 쓰세요. 질문에 대한 답 쓰고 질문에 대한 대답 사안 해결이죠. 이게 사안 해결을 쓰고
농거를 쓰면서 농거에다 판례를 적어주는 겁니다. 판례 농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판례는 이렇게 이렇게 봤다. 이 정도만 써도 제가 볼 때는 실언 없어도 결론과 농거만 써도 충분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좋은 답안지도 있었네요. 오늘 강의는 오늘 복도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